뭐고? 보충학습 신청자가 이거밖에 안 되나? 2학년이라고 다들 생각이 없구만. 내가 가져오라고 한 문제집은 다 가져왔지? 77페이지 안 피봐라.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 테니까 선생님 발음이랑 강세 유의해가지고 잘 들어보도록. Many people are in so much of a hurry to solve their problem that they don't pay enough attention to deciding before the process of deciding them can even begin. 2번 줄 테니까 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라. 어? 나 몰라? 어떻게 알아? 나도 너희한테 영어 안 알려줌. 나가! 나 저번에 너 가방 쓰러질 것 같길래 말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저께는 너 비 맞고 가길래 그냥 같은 방향일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쓰자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저기 내 말 못 들었어? 어? 나
안 들린다. 미안. 너 요즘 PC방 출근 안 한지 벌써 한 달째인데? 야, 3학년이다 새끼야. 아이씨, 공부 좀 해 공부. 아, 무슨 공부야. 어디 가는데 너 보충 수업도 아니라며. 정동산 가신다. 텔레토비 텔레토비 친구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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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합니다. 뭐야 너? 무슨 얘기하냐? 아 저기. 어? 쟨 뭐 맨날 남자랑 붙어있냐? 인기 많아서 좋겠네. 이번에 그 보충 수업하는 남자애랑도 잘 돼간다던데. 김어걸이도 연애는 하고 싶나 보지? 야 저 선생이랑도 저런 거 아니야? 말이 되냐? 그러게. 야 김어걸이 여기 쳐다보는데? 야 어디가? 야 뭐야? 얘 가는데? 뭐야 사귀는 거 아니었어? 아까 걔 뭐 아는 애야? 어? 아니? 걔 너랑 같은 수업 듣지 않나? 걔 뭐 그 못 듣는 장애인인가? 아이씨 너 말을 그따구로 해! 아니 그 뭐 장애인이 뭐 욕이야? 장애인이 욕인가?
자 좀 깨어라. 아이고 학교에 자러 왔나? 오늘은 둘이 같이 안 앉았네. 둘이 싸웠나? 93페이지 피봐라. 사랑상? 아니 근데 그 안 들리는데 어떻게 싸워? 앞에 봐라. 아니 뭐 이렇게 싸우나? 아니 뭐 이렇게? 이렇게? 앞에 보라고 했다. 작게 말해. 청아가 듣겠어. 씨발 앞에 보라고! 언제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줄 사람이 나타날까. 가로등길을 걷다 보면 현석이가 지나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현석이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웃음이 났다. 입모양으로 들을 수가 있다 하니 바보처럼 크게 어 라고 했다. 현석이 덕에 학교도 그림도 더 좋아졌다. 현석이가 늘 내 옆자리에 앉아 내가 듣지 못한 수업 내용을 알려줘서 참 고맙다.
저번에 사귀자. 갈까?